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이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면서 기록한 어찌 보면 인생의 고백록, 참회록과 같은 그런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성공과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행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할 때는 꼭 1등할 것 같지만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선착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용사라고 해서 아주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가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두에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기와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고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또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을 못 가고 오히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놀라운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내가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으면 진짜 행복한 내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보내버리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준비가 안 돼서 혹은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한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그런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았으면 내가 크게 성공했을 건데 그런가 하면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운명 그리고 성공과 실패,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 인생의 날들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그 기회를 잘 붙잡느냐 못 그걸 놓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신의 인생의 그 날들 동안 자기에게 이 온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온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기회, 정말 이 기회만은 잃어버려서는, 놓쳐버려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음부에 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려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려고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 가서 여러분을 전도하고 교회 한 번만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온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는 나중에 믿을게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뒤로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난 사람.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암이라든가 사고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젊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천재지변으로. 지금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아시지만 그 유명한 연예인 김수미 씨가 갑자기 지금 심정지를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냐. 여기 보면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대요. 언제 물고기의 재난에 그물이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자기에게 재앙의 날이, 죽음이, 사고가,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날들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렇게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미루지 말고 나는 나중에 믿겠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다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구원받지 못하더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굉장히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자, 성경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24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때 이제 이 로마가 유대 나라의 총독을 줘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뭐를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하는데 새로 이제 부임하게 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 있으면 너를 불러서 듣고 믿겠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못 믿고 지옥에 갔어. 그날 그때 예수 믿는 도를 들었을 때 미루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희망은 아니다 나중에 틈이 있으면 듣고 믿겠노라고 해가지고 예수 못 믿고 지옥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말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유대 아그립바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 간증을 하면서 아그립바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이 아그립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교회 오라고 하면 무슨 교회 교인 수를 하나 늘리기 위해서 오라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그때 미루지 말고 믿을 걸 그때 구원받을 기회 갔을 때 구원받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다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지금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회를 놓치면 안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하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호의, 선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하는 그런 말을 은혜라고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도 즐겁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일이 꼬입니다. 답답합니다.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좀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온 날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안 될 일도 됩니다. 되는 일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여러분 뜨겁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 교회. 이곳이 은혜의 보급소입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금 오늘 저녁부터 특별 부흥성회를 하는데 이 부흥성회는 여러분 무슨 시간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든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 살던 그 시골 처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다니엘은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가고 박사장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세체 치리자가 되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의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대궐문에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개는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가 여러분 무슨 노력으로 그런 어떤 백이 있어서 무슨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삶 속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 한 번에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됩니다. 한 번에. 저쪽에 보니까 우리 이말레 집사님 둘이 여기만 쳐다보고 신랑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해요. 딱 보여. 난 안 하는 사람이 딱 보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면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흠뻑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한 그런 축복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꼭.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왜 예배에 빠집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는 자리인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네, 만복이 크는 대신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고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있죠.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있잖아요. 이게 기회인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인 줄 모르고 나중에 있잖아요. 내가 그때 진짜 기회였는데 나중에서 이제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이 가버리고 그 얼마나 여러분 막 속이 쓰리고 얼마나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한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려. 아 이걸 내가 결단하고 빨리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했는데 너무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 어떤 부동산, 어떤 뭔가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결단하고 빨리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그 기회가 싹 지나가 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이야, 다른 사람이 막 그거 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 그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그게 정말 축복의 기회 있는데 내가 정말 그걸 몰랐구나. 후회해봐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해. 그러면은 너무나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어도 그 대가 지불을 안 하고 하려고 한 사람은요 진짜 큰 축복은 받지 못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준비를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이게 기회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의 기회를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 성경에도 보면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돌아올 때 그 큰 며느리인 룻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사고 팔고를 못해요 옛날에. 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딱 기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이 이제 있는데 와서 이제 보니까 황폐하게 막 버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스라엘은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가 다 이제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재혼을 시켜야 되는데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족 가운데서 이 보아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루지라는 그런 며느리에게 네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제 가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거기 자고 있을 때 밤중에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갔어요. 루시 갔어요. 근데 보아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 있어. 누구냐 했더니 이제 루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 나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날이 밝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너희 집안의 기업을 물을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은 나는 할 수 없고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그 기업을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그랬어. 이제 보아스가 날이 밝아가지고 성문에 가서 장로들이 있는데 다 가니까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가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이 이리 와보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에 그 기업을 자네가 물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인데 자네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겠다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도 자네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나는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데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보아스는 그 기회를 붙잡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가 그 인간 됨됨이가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그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축복권자인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고 자기에게 온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성공의 기회,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그런 축복의 기회를 다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붙잡아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축복을 받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기회가 왔을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머무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미루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다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보면은 너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엄청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딱 놓쳐버리고 나면은요, 제가 오랫동안 막 그거로 인해서 그때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아니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거면 있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거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거 기회에 붙잡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건이라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이거 기회니까 붙잡으라고 강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주면서 하면 모르지만 그분이 돈을 자기의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딱 날려버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리면 그러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그 집사님한테 그 권사님한테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그 형제에게 진짜 좋은 배필을 결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뭐 제가 그러거든. 아, 그 자매에게 진짜 좋은 그 신랑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그걸 놓치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런 좋은 기회가 잘 안 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랬잖아요.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런 기회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회를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 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야
축복된 인생을 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이게 축복의 기회인데 그걸 몰라. 분별을 못하고 이걸 눈이 안 열려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에게 온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으면 결단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과감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할까? 청년들이 어떤 좋은 사람이 나에게 그 배필이 될 기회다. 그러면 어떻게 해? 대시해, 대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캬! 뭐 10번 찍어서 안 되면 20번 찍고, 20번 찍어서 안 되면 100번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루어. 그래가지고 한두 번을, 너만 사람이냐? 그러고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희생도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무슨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네,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쓰려면 여러분이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젊어서 출세해가지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이요. 또 젊음도 있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느 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아느냐? 네, 압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켰느냐고.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물질이 우상이라.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맡기고 헌신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 합니다. 거절합니다. 미룹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 나는 겨우 구원만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서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만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지, 준비할 수 있는 죽은 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때요? 내가 그때 꿈의 교회 다닐 때 좀 더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할 거, 더 주일 열심히 할 거,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며 할 것인데 왜 내가 그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왜 내가 주일도 안 하고 이렇게 보냈던 거 후회해봐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5년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왕이 되고 영광을 얻는 것은 비할 바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입고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 사역을 맡긴 것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는 나중에 하다가요, 다 이제 몸에 기운이 빠지고 또 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언제? 지금. 언제 봉사해야 돼요? 언제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이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쌓을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지옥까지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끈질기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언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무슨 사고로 질병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친척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데, 먼저 구원받은 내가 가서 사랑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여기 지금 수석 부목사님 그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음 주에 상담을 하자 그랬어요. 다음 주에. 대학생이니까. 근데 다음 주에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이제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딸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서 누구야 누가 불러도 안 일어. 아무 대답 없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인데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 미루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으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아,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영혼이 지옥에 가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절대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가졌는지 몰라요. 아니, 젊으니까 다음 주에 올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김수미 씨, 그래도 이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막
간증하러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니라 해가지고 김수민 뭐 권사인가 이런가 봐요. 근데 그래도 이제 75세 살았으니까 그래도 많이 산 거죠. 요즘 이제 좀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건강 이 이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더 뭐할 건데 쇼크사로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지옥까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이것보다 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기도 간절하고 주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운명, 성공과 실패, 축복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다겠어요? 나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냐 못 붙잡냐, 그리고 축복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드냐 못 붙드냐,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상을 받을 기회가 왔을 때,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왜?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기회의 특성이 그거예요. 지나가 버리면은 예. 그리스에 가면은 그런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뭐냐면 예,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 기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앞에는 머리숱이 많아요. 그럼 앞에서 잡으면은 앞에서 왔을 잡으면은 그 잡히죠. 뒤에는 머리숱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동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니까 보라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은혜 나중에 아닙니다.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축복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지금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 내가 나중에 주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나 그거는 자기에게 그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걸 붙잡아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머뭇거리고 결단력이 없어 그래야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지금 이 기회다 싶으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그 기회를 여러분 신속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등등 어떤 좋은 것을 내가 기회가 왔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축복의 기회 이런 은혜 받을 기회 이런 거 왔을 때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런 상급을 발령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방해하는
어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걸 사업체를 주시려고 해. 이게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 근데 누군가 이게 막 이렇게 이걸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때 아이고 나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요 꼭 사탄이 방해하고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아이고 나 못하겠네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앞에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인데 딱 키가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유 나중에 예수님 언제 기회가 또 여리고성에 오시겠지 그때 만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키 작은 사람이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그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이 이 애들처럼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올라가서 쭈룩 미끄러요. 올라가 쭈룩 미끄러요. 그래도 여러분은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버려놓고 이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 집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집안에 쓰러진 사람을 예수님께 병 고친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듣고 데리고 왔는데 집안에 사람이 방 안에도 꽉 마당에도 꽉 차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아이고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병 고침 받아야지.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그 방이 있는 곳에 지붕의 기와장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 병자를 줄로 달아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중에 이러면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이런 거 하려고 기회 그거를 하려고 하면요 꼭 뭔가 장애물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결단해야 돼. 그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의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 앞에 놓아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 아버지 디메오도 소경인데 뭐 이게 DNA 유전적인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못 뜨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 그래 길거리 나가서 깡통 하나 놔두고 날이 한 푼 주세요 하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답답한 인생.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깡통 놓고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기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소경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서 부르짖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에오사에 가던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데려오라고. 소경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할 때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저앉고 포기했으면 여러분 계속 그 인생이 그 기회를 놓치고 답답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런 놀라운 나에게 지금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은혜 받을 기회라고 이런 기회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가가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다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여러분 어떻게 돼? 소중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 안 하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많아. 그게 제가 무슨 얘기하죠? 땅 살 때도 좋은 땅이면 어떻게 돼? 이게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비싸게 주고 딱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이게 나한테 그만한 어떤 앞으로의 그런 가치 뭔가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과감하게 배팅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쪼잔한 사람들은요 절대 큰 축복을 못 받아. 왜?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되겠어요? 과감하게 대가 지불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든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첫 번째 구원의 기회, 두 번째 무슨 기회요? 은혜 받을 기회, 세 번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네 번째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회가 왔는데 기회인지도 몰라. 분별력이 없어. 이거 눈이 안 열려서 보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 아, 이게 진짜 나에게 기회구나 하고 탁 그리고 결단하고 과감하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받고, 그 사람이 은혜받고,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상을 받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